미국이 북한의 도발 시점으로 예상하고 있는 4월 15일 이 태양절이 다가오면서 미국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로 모여들고 있습니다. 미 해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 오늘 동해상에 진입했는데요. 긴장이 고조됐었던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. 강은하 기자입니다. 미 해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오늘 동해상에 진입했습니다. 미 항모가 동해에 진입한 건 지난 2017년 11월 이후 4년 5개월 만입니다. 동해상에 위치한 것으로 저희도 또 이제 파악하고 있고요. 스텔스 전투기 F-35C 등 함재기 80여 대를 갖춘 에이브러햄 링컨함은 길이 약 332m, 너비 78m의 비행 갑판이 축구장 3개만한 크기를 자랑합니다. 3개월간 추가 보급 없이 승조원 5,600여 명이 생활할 수 있어 떠다니는 군사기지라고 불립니다. 링컨함은 오늘부터 닷새 정도 체류할 예정인데 대북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. 북한은 핵 추진 항모가 한반도에 전개될 때마다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. 방대한 핵 전쟁 수단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에 들이밀며 우리 민족에게 끊임없이 핵 전쟁 위협과 공갈을 가하고 있다. 북한은 오는 15일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비롯해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등 커다란 정치 이벤트를 앞둔 상황. ICBM 추가 발사나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무력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그동안 북한의 도발에 미국이 해왔던 대응 수위와는 차원이 다른 경고 대응이 이어지면서 한반도가 강대강 대치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채널A 뉴스 강은혜입니다.